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김영화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베란다에 있는 개발선인장, 가지발선인장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파릇파릇 잎들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보세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이게 금년에 이게 떠꽃이 피어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벌써 이게 몇 번째로 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피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가정집에서 이렇게 이 시기에 꽃이 필까요? 이렇게 다 꽃이 지고 다 이렇게 새로운 잎사귀가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꽃이 하나 폈답니다. 흰색이. 너무 신기하죠? 예, 오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뒤에 놔놨더니 숨어져 있어서 못 봤는데 꽃이 폈더라고요. 물 주자고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또 동영상을 기록을 남긴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디나 다 이렇게 새 잎사귀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키큰 게, 예, 기린처럼 생긴 게 이게 예, 러시아종이랍니다. 이렇게 보세요. 다잘 자라고 있죠? 예, 새끼가 자라도 잎이 자라도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잎이 많이 크답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크죠. 이렇게 비교할 때는 확실히 크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 종이 좀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보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짠짠짠짠 이렇게 꽃이 폈어요. 흰 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답죠. 이 시기에 이렇게 잎이 자라야 되는 이런 와중에 이렇게 파릇파릇 애기 이파리들 자라는데 연두색을 여기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또 이렇게 동영상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 밖에 날씨 바람은 좀 불지만 너무, 너무너무, 네, 날씨가 좋죠? 예. 여기를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번갈이를 이렇게 잎꽂이를 했답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잎꽂이를. 예. 여기에 제발 다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아주 많아요. 우리 집에 베란다에 얘네 때문에 지금 베란다가 꽉 찼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